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 대체 저 때는 왜 그랬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많은 역사적 사건에 있었던 실수들 중 가장 유명한 일화 몇 가지에 대해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화는 무려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쓰레기장에 버려버린 비운의 주인공 제임스 하웰스의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비트코인은 IT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일부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도 그저 재미로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2009년에 IT 업계에 있던 제임스 역시 단순히 재미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됐는데, 채굴할 때 컴퓨터가 워낙 큰 소음을 냈기 때문에 그와 동거하던 애인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제발 저것 좀 꺼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자주 생기자 7,500코인 정도까지만 채굴을 하고 더 이상 채굴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2010년에 어느 날 그 컴퓨터에 음료수를 쏟아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버리고 하드디스크만 따로 빼내서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제임스는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만 그 하드디스크를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죠. 그 후 제임스는 네 달이 지나서야 그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이 잔뜩 들어있던 걸 기억해냈지만 이미 하드디스크는 그 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파묻힌 지 오래였고 쓰레기 매립장 직원은 그 하드디스크 위로 1m는 넘는 높이의 쓰레기들이 쌓였을 거라며 절대 그 물건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로 올랐을 때는 1비트코인당 5,300만원까지 갔었으니 만약에 제임스가 하드디스크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몇 대에 걸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게 됐겠죠. 때문에 제임스는 2021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살던 시 당국에 만약 쓰레기장을 파헤쳐 자신의 비트코인을 파낼 수 있게만 해주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돈의 25%인 787억 원을 시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시에서는 쓰레기장을 파헤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파낸 하드디스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다 라고 말하며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바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1867년 러시아 제국은 크림전쟁의 여파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넘겨줬다고 하죠. 이 돈은 2020년 기준으로 1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로는 약 3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알래스카처럼 크고 아름다운 영토와 자원을 가진 땅을 겨우 3조 원에 팔아버린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조차 아무 자원도 없고 온통 얼어붙은 황무지뿐인 곳을 대체 왜 그런 비싼 가격에 사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알래스카에서 금과 철광석, 석탄, 그리고 석유가 쏟아져 나온 덕에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자원을 얻으며 어마어마한 이득을 냈고 결과적으로 알래스카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만 팔아도 그 땅을 살 때 낸 비용을 채우고도 남았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 러시아 제국도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자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는 크림전쟁 기간 동안 영국과 두 번이나 전쟁을 벌이는 등 치열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7,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를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차피 알래스카를 영국에 뺏길 바에는 차라리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영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팔아버리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가 알래스카를 산 이유도 자원을 노린 거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친선을 다지는 한편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제거하고 당시 영국의 영토였던 캐나다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의외로 알래스카에서 대박이 터져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화재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이집트에 세워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을 받아 발전했으며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한 기원전 30년까지 전 세계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집트의 장군이었던 아킬라스가 바닷길을 막으며 카이사르의 통신을 끊으려 하자 카이사르가 스스로 배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불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번지면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곳에 있던 70만 개의 문서와 10만 권이 넘는 책들이 모두 불타버렸죠. 이후로 몇 번이나 도서관을 파괴하는 사건이 또 생기면서 도서관을 후원하던 지역 왕조가 더 이상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도서관의 관리가 소홀해진 끝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료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때의 일로 인해 당시 고도로 발달했던 천문학 기술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에 대해 기록된 문서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많은 학자들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탄 것을 아쉬워한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75만 달러로 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인물입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1999년 익사이트의 CEO인 조지 벨에게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을 100만 달러에 사라고 제안했죠. 하지만 벨은 그들의 제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레리와 세르게이는 가격을 75만 달러까지 깎았지만 조지 벨은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이라 판단하고는 끝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 구글은 역사상 최대의 인터넷 기업 중 하나가 되었는데 현재 구글의 가치는 약 3,090억 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명작 해리포터의 출판을 거절했던 출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모택동의 어록을 담은 모주석어록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3위를 차지한 해리포터는 출판하기 전 무려 12개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죠. 1997년 블룸스버리 출판사가 해리포터의 출간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출판사 회장의 딸이 해리포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60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작가인 롤링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안겨줬다고 하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블룸스버리 출판사도 그녀와 함께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비틀즈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록밴드지만 그들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려는 음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2년 비틀즈는 영국의 레코드 레이블 데카레코드에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노래를 들은 데카레코드의 음반기획팀장 딕로는 당신들의 음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그룹밴드는 이제 한물같다. 특히 4인조 밴드는 절대 먹히지 않는다 라고 혹평하며 그들과의 계약을 거절했죠. 이후 팔로폰 레코드와 계약을 한 비틀즈는 총 2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팔아치우며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스킬로스는 어느 날 하늘 위에서 떨어진 거북이를 머리에 맞으면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고 하죠. 그가 시칠리아를 여행하고 있을 때 거북이를 잡은 독수리가 거북이의 등딱지를 깨기 위해 높은 곳에서 바위를 향해 거북이를 떨어뜨렸는데 알고 보니 거북이가 떨어진 곳은 바위가 아니라 아이스킬로스의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그의 머리를 바위로 착각한 것이었죠. 오늘은 이 아이스킬로스처럼 역사 속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비행사를 꿈꾸다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완우라는 인물입니다. 16세기 명나라 관료였던 완우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하죠. 그는 한번 마음먹은 일을 꼭 실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자에 두 개의 거대한 연과 47개나 되는 화약을 붙여서 의자 우주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후 관복으로 갈아입은 완우는 의자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은 후 하인들에게 도화선에 불을 붙이도록 지시했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면서 그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연기가 거친 후 하인들이 살펴보니 완우는 물론 그가 앉아있던 의자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하죠. 당황하던 완우의 하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우주로 가는데 성공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고 하네요. 완우는 최초로 생명체가 우주로 간 194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50년을 앞서 우주로 떠나려는 시도를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보다도 400년을 앞섰기에 인터넷상에서는 그를 최초의 우주비행사라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죠. 1184년 7월 26일 독일의 도시인 에어프루트의 성베드로 성당에서는 붕괴사고로 무려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변소에 빠져 죽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신성로마 제국에서 많은 영지를 보유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하일리 사자공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1세가 북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날 때 황제가 보낸 지원 요청을 거절해버렸는데 이후 황제가 원정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분노한 황제에게 보복을 당한 하일리 사자공은 잉글랜드로 쫓겨나게 되었죠. 이후 하일리 사자공의 영토를 누가 가질지 귀족들 간의 치열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던 인물이 바로 튀링겐 방백 루트비히 3세와 마인츠의 대주교 콘라트였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월 26일 페테르스부르크 성 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의 2층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두 귀족을 비롯해 로마왕 하일리히와 수십 명의 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왕이 회의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그들이 모인 건물의 바닥은 목재로 지어져 있었는데 당시 바닥의 목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한꺼번에 1층으로 떨어진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1층 바닥까지 순식간에 부서져버리면서 떨어진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화장실 배수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성의 화장실 배수로는 말이 배수로지 움푹 파인 부분이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에 배설물이 가득 쌓여 있어서 실제로는 똥통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하죠. 때문에 배수로에 빠진 귀족들은 허우적대다가 똥물에 빠져 죽거나 썩은 대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중독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버티다가 겨우 구출되었다고 하네요.
이때 로마왕 하일리히와 대주교 콜라드는 돌로 만들어진 창문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덕분에 겨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눈앞에서 수많은 귀족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에 빠져서 급히 에어프루크를 떠났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군주였던 경공은 왕으로 즉위한 후 도안고라는 인물을 대장으로 임명했는데, 도안고는 권력을 얻게 되자 자신과 사이가 나빴던 진나라의 호족 조씨 가문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10년이 지난 뒤 경공의 꿈에 귀신이 나타나 어째서 죄 없는 조씨 가문의 사람들을 죽였냐며 경공을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죠. 깜짝 놀란 경공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자신이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물어보았는데, 점쟁이는 매우 송구하다는 얼굴을 하며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조씨 가문 사람들의 원한이 워낙 깊기 때문에 대왕께서는 내년 해보리가 나기도 전에 죽을 운명이라는 섬뜩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후 불안해하던 경공은 결국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인지 큰 병을 얻게 되면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웃나라에서 그런 경공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고환이라는 명의를 보내줬는데, 경공을 진찰한 고환은 심장과 횡격막 사이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름난 명의마저 자신을 보며 가망이 없다고 하자 아예 마음을 비운 경공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줄어들어서인지 병의 증세가 약해지고 건강을 다시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에 봄이 되자 햇보리가 수확되면서 임금인 경공의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던 경공의 머릿속에 내년 봄에 나는 햇보리를 먹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던 점쟁이의 예언이 떠올랐죠. 점쟁이를 괘씸하게 여긴 경공은 병사들에게 그를 처형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밥을 먹기 위해 다시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때 갑자기 경공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공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필이면 그가 앉아있던 변소의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신하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이미 경공은 화장실에 빠져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결국 점쟁이의 말대로 경공은 햇보리를 먹어보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동진의 구대왕제인 사마연은 396년 9월 후궁들과 연애를 열던 도중 평소 총애하던 장귀인에게 너는 이제 30살을 넘었으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만 궁 밖으로 나가줘야겠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마여가 그저 술을 마시고 농담을 한 것에 불과했지만 사마여의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장귀인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서 술에 취해 잠든 사마여의 얼굴 위로 두꺼운 이불을 잔뜩 올려서 그를 질식시켜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사마요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혹시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헤르페스라고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헤르페스는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약을 먹고 쉬면 쉽게 회복하는 감기와 달리 헤르페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재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헤르페스는 8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 주변을 감염시키는 1형 헤르페스와 성기 부분을 감염시키는 2형 헤르페스,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흔히 입술이나 코에 물집이 생기는 1형의 경우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더라도 그저 단순한 피부 접촉만으로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이성과 교제한 경험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들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60% 정도가 1형 헤르페스에 걸린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 11%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짐작되는 2형 헤르페스는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만 전염이 되며 성기 쪽에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성병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렇듯 헤르페스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약 300만 년 전에 어떠한 경로로 헤르페스의 바이러스가 침팬지의 조상에게서 인간의 조상에게 옮겨왔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가설 중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주장은 인간의 조상 중 하나가 헤르페스에 걸린 침팬지 조상의 사체를 먹었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사체를 손질하다 상처를 입으면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경우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남아있다가 몸이 피곤해지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 다시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감염된 부위 주변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집이 생겼을 때는 뽀뽀 정도의 가벼운 단순 접촉으로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죠.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헤르페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산다고 하죠. 왜냐하면 만약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5명이 있다면 그중 1명에게서만 헤르페스성 질환이 발병하고, 헤르페스성 질환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그중 5분의 1만이 재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하게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헤르페스 역시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특히 생식기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2형 헤르페스는 본인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헤르페스는 무증상인 경우나 잠복기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낮은 확률로 감염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헤르페스에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죠. 때문에 헤르페스는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헤르페스가 재발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면역력을 지닌 성인이라면 각막염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확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 그리고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특히 헤르페스성 각막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헤르페스성 각막염은 걸릴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질병이지만 만약 이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고 하죠. 때문에 만약 입술 등에 헤르페스 물집이 자주 생기는데 눈병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눈 주변이 많이 가렵거나 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시야가 흐릿하게 보일 경우에는 시간 끌지 말고 즉시 안과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늦게 병원을 찾아가도 완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헤르페스성 각막염을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몸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물집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니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자신이 완치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염될지 모른다는 걱정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헤르페스가 치매의 원인으로 짐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페스에 감염된 경우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뇌에서 아밀로이드라는 베타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친 덩어리가 뇌 속에 만들어지면 뇌 내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죽여버리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2020년 미국 터프트 때 연구팀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으며 2022년 8월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자극해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2023년 2월 19일 미국 컬럼비아 의대의 교수인 다반제르 디바난드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35년 전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치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2018년 대만 연구팀이 헤르페스에 걸린 사람들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매 위험이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헤르페스와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1형 헤르페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만날 때는 입술이 닿는 컵이나 포크, 빨대 같은 물건을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샘플용으로 제공되는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을 쓸 때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2형 헤르페스의 경우는 헤르페스 보균자와 성적 접촉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헤르페스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아질 수 있으니 증세를 숨기기보다는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